네, 이번 시간은 2022년 1회 대기환경 기사 연소공학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저위 발열량 계산하는 거죠? 이거 두 명씩 이용하는 거니까 먼저 고위 발열량을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저위 발열량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두 명식으로 우리 고위 발열량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하나요? 8100C 34000 유효 수소 그다음에 2500 황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이때 제가 팁을 드렸어요. 일단 요100공두 개씩을 빼고 우리 퍼센트를 그대로 넣어서 계산을 할수 있다고. 그렇게 해도 똑같죠, 어차피.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81 곱하기 탄소 79. 그죠? 340 곱하기 수소가 14. 그다음에 산소는 2.2. 황은 3.5. 원래는 우리가 이 C에다가 이제 0.79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미리 공을 이렇게 다두 개씩 제하고 퍼센트 그대로 넣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10910 나오네요. 자, 그럼 저위 발열량은 고위 발열량에서 뭘 빼주나요? 600에 9H 플러스 W를 빼주죠. 마찬가지로 우리 퍼센트 그대로 계산하기 위해서 이것도 공두개 미리 빼줄게요. 자, 그러면 10910에서 6 곱하기 9 곱하기 수소가 14, 수분은요 1.3이죠. W가 수분이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얼마? 10146.2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약 11200kcal/kg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아니죠. 10146. 요거랑 제일 비슷한 거니까 3번이네요.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봅시다. 액체 연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고체, 액체, 기체 있으면 기체로 가면 갈수록 연소성이 좋아요. 더 좋은 청정에 좋은 연료죠. 근데 뭐가 힘들어요? 네, 저장과 운반이 힘들고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거 볼게요. 액체는 그 중간이죠. 1번, 이남의 역할 위험이 크다. 2번, 고체 연료에 비해 점화, 소화, 연소 조절이 어렵다. 자, 고체에 비해서 연소성이 좋고요. 우리가 이런 점화나 소화나 연소 조절을 훨씬 더 어디로 가면 갈수록, 기체로 가면 갈수록 쉽습니다. 그래서 고체에 비해서는 쉽기 때문에 2번이 틀렸네요. 3번, 연소 온도가 높아서 극부가열을 일으키기 쉽다. 4번, 고체 연료에 비해 단위 부피당 발열량이 크고 계량이 용이하다. 훨씬 더 좋은 연료란 얘기죠. 그죠? 연소성 크고 계량도 쉽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자, 이게 여러분 신유형 문제예요. 야, 정말 이런 것까지 나오다니 할 정도로. 자, 너셀수가 지금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 너셀수라는 거는 우리가 열전달에 관해서 쓰는 무차원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 아, 너셀수가 뭐구나 정도만 아시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정답이 몇 번이냐면, 네, 2번이에요. 너셀수라는 거는 우리 대류 열절달분의 전도 열절달에 비해요. 그래서 우리 너셀수 하면은 전도 열전달 분의 대류 열전달. 우리 열전달을 역수라면은 그게 열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열저항으로 나타내면 전도랑 대류 위치를 바꿔주시면 돼요. 요게 너셀수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 여기 3번에 보니까 관성력과 중력의 비가 나와 있죠. 이게 바로 프루도스예요. 우리가 프루도스는 이렇게 나타내는데, 요게 바로 뭐냐면은 중력, 요게 관성력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요걸 가지고 우리가 프루두스로 이제 상류나 사류냐, 이렇게 흐름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너셀수가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건 정말 틀리라고 낸 문제구나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일단 나왔으니까 여러분 기억을 좀 해주세요.